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기쁨보다는 슬픔이, 슬픔에서 깊고도 깊은 흐느낌이, 그러다 그 흐느낌이 분노로 표출되고, 그러다 어느 때는 빨리 슬픔을 잊으려 했던 2014년이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시를 골랐는데요. 들어보시죠. 슬픔이 기쁨에게, 정호승.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기뻐야겠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지요. 슬픔은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기쁠 수 없는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누군가는 말하지요. 저들은 가슴에 사랑이 없다고, 세상 사는데 왜 그리 각박하냐고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슬픔이 묻습니다. 진정 기쁘냐고. 혹시 당신의 기쁨이 누군가의 슬픔에서 얻은 것은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슬픔에게 이제는 자리를 바꾸자고 하는 그런 세상이 새해에는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이 올 한 해 마지막으로 소개한 작품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였습니다.